할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안 잡수고 오셨나 봐요. 명절 연휴 때 너무 배부르게 잡수셔서 그러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지금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송한 찬양대 찬송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음력 설날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 땅으로 복귀한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옷실에서 1층과 4층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치열하게 예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합니다. 명절 때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지혜로 전도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 사랑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랑의 맑은 물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여러분 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뵙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나 뵙고 믿음의 능력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신의 존귀한 주 보여. 아멘. 주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하나님, 일상에 지친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보좌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감사의 잔치로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몸된 교회 위에 권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보혈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한반도의 평화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몸된 수원수목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조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복주시고 평강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흘러넘치고, 직장마다 일터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시고, 아직도 인상 쓰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주신 웃음으로 여러분 활짝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색하세요 여러분? 어색하세요? 너무 안에서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수목회 지체들이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최고로 멋진 일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재물 얻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만남의 복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하셔야죠.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과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깜깜한 욕심을 감추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포장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아니야 이런 기도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구하지만 병든 몸으로 다른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구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삐지시겠습니까? 섭섭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다른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섭섭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의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나태해지기 쉬운데, 다윗은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천막 안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어떻겠소? 아, 좋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단이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날 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지으려는 다윗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전쟁으로 인한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으나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 언약으로 알려진 본문은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해서, 갸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멋졌을 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교만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원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셔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개인과 맺은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왕조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을 통하여,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대한 왕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대한 왕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원래 다윗의 인생 무대는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평생 양 꽁무니로 쫓아다니며 양을 돌보고 양치기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다윗에게 그런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종인 다윗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며,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를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윗이 용맹한 용사로, 탁월한 장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까닭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어디에서나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임금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속담이 있을 만큼 인간 본성 안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도 이름 내고 싶어 하다가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10절, 1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여 주셨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뽑히지 않도록 나쁜 것들이 그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사 때와는 달리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화의 시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다윗 혹은 솔로몬이 지은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때로는 집이라는 단어, 하우스라는 단어가 왕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은 다윗의 왕조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완이 차서 세상을 떠나는 복도 주셨습니다. 좀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잘 죽는 복을 주셨습니다. 당시 왕들은 제명에 죽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장수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씨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영원히 견고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후손과 보좌는 왕권을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후손이 없는 보좌는 왕권을 끊어지게 만들고 보좌가 없는 후손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후손과 보좌를 둘 다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네 집과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다윗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한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며 다윗의 왕조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 열풍 왜 부는 겁니까? 왜 부는 거예요? 재밌어서요? 여러분, 자기 가정과 가문이 대대로 복받기를 소망하며 자녀 교육에 열을 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명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혹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진 않습니까?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자녀의 반항과 사고로 마음이 무너진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다윗이 유명한 자가 된 것처럼 더 이상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만큼 유명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성도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곤 하시지만 은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왜요?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영감을 주십시오, 주님. 영감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을 관통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의 이름을 잃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주님께 반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게 되는데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러했을 텐데,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93장은 이런 가사로 적혀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람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이제 중요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